영상은 2021학년도 6월달 고등학교 2학년 영어 모의고사 21번 지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축 의미를 물어보는 그런 지문이죠. The Silent Killer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죠. Author Elizabeth Gilbert tells the fable of a great saint. 자, 이 작가가 아주 위대한 성직자, 성인에 대한 우화를 얘기합니다. 자, 어떤 성직자냐면, who would lead his followers in meditation? 명상이란 표현이죠. 단어 조심해야 됩니다. mediation 이렇게 쓰면은 요 가운데 T자가 없으면 mediation 이렇게 되면 중재라는 표현이 돼요. 가운데 T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명상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명상에서 자신의 어떤 팔로워들, 신도들을 이끌곤 했던 위대한 성직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 조동사 우드는 뭐뭐 하곤 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used to 하고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 표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just as the followers were dropping into their Zen moment. 자, 이 Zen moment가 이제 뭐 명상의 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밑에 우리 나와 있는 것처럼 불교의 선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어떤 그 명상의 순간으로 생각하면 되겠고, 신도들이 그들의 이제 명상의 순간으로 막 이제 빠져들려고, 그 명상의 순간으로 빠져들려고 할 때, they would be disrupted. 역시 같은 우드입니다. 그들이 방해받곤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by a cat, that 이하의 고양이에 의해서,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방해를 받곤 했다라는 거네요. 자, 어떤 고양이냐면, that would walk through the temple, meowing and bothering everyone. 자, 야옹거리고 모든 사람들을 bothering, 귀찮게 하면서 사원을 통과해 걸어가는 그런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방해를 받곤 했다. 자, the saint came up with a simple solution. 자, 그 성직자가 아주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했답니다. 자, he began to tie A to B. A를 B에 묶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 고양이를 기둥에다가 묶기 시작했다. During meditation session, 그 명상의 시간 동안에는 고양이를 잡아서 기둥에다가 묶어둔 거죠. 자, this solution quickly developed into a ritual. 자, develop into 뭐뭐로 발전되다라는 자동사 표현이죠. 그죠? 자, 이 해결책이 아주 빠르게 뭘로 발전이 된 거예요? 하나의 의식으로 발전이 됐답니다. 의식, 하나의 어떤 의뢰 의식으로 발전이 된 거네요. 그래서 tie the cat to the pole. First, 먼저, 명상을 하기 전에 먼저 고양이를 기둥에다가 묶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meditate, 명상해라. 이런 이제 어떤 순서가 정해진 거죠. 자, when the cat eventually died of natural causes. 근데 결국 이제 그 고양이가 자연사로 죽었을 때, a religious crisis followed. 자, 종교적인 위기가 뒤따랐답니다. What were the followers supposed to do? 자, be supposed to 투부정사. 투부정사 해야 한다. 투부정사 하기로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죠. 자, 그러니까 신도들이, 팔로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How could they possibly meditate without tying the cat to the pole? 자, 고양이를 기둥에다가 without ing니까 어떻게? ing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되죠. 고양이를 기둥에다가 묶지 않고 어떻게 명상을 할수 있을까? 자, 이런 어떤 고민들에 빠진 거죠. 그 고양이를 묶는 게 하나의 어떤 의식적 절차였기 때문에 그 절차를 빼먹고 어떻게 이제 의식을 치르게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명상을 하게 되는 거지? 자, this story illustrates what I call invisible rules. 자,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는 이제 뭐 예증을 합니다. 예증한다라는 표현이 되죠. Illustrate. 자, 뭘 예증하는 거냐면, 자, 코를 오형식 동사를 쓰고 있는 거죠. 목적어 역할을 와시하는 겁니다. 자, 내가 보이지 않는 규칙이라고 부르는 것을 예증하는 거다. 자, these are habits and behaviors that have unnecessarily restified into rules. 자, 이것은 습관이자 행동인데, 어떤 습관이자 행동이냐면, 불필요하게 굳어진, 불필요하게, 근데 이 restify into, 이것도 이제 자동사 표현으로, 보면은, 생각하면은 이제, 뭐뭇으로 굳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규칙으로, 불필요하게 규칙으로 굳어져 버린, 굳어져 온, 동사, 완료형 동사입니다. have, pp 형태로, 그죠? 자, 다시. 불필요하게 규칙으로 굳어져 온 습관이자 행동들이 바로 이런 invisible rule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Although written rules can be resistant to change. 자, B로 written rule.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성문법이라고 하나요? 쓰여져 있는 그런 규칙은 그런 규칙이 좀 변화에 저항력이 있어요.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안 보이는 규칙들은 더 완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약간 안 보이는 규칙이면 관습법 같은 거죠. 그죠? 그런 관습법이 더 완고하다. 저항이 더 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항이, 그렇죠. 변화의 저항이 더 세다. 예. 자, they are the silent killer. 그들은 어떤 침묵의 암살자다. 살인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침묵의 살인자다라고 하는 게이 문맥에서 무슨 뜻으로 쓴 거냐라고 봤을 때, 자, 1번, 그죠? Hidden rules that govern our action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govern, 지배하는 그런 숨겨진 규칙들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silent,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게, silent라는 말과 invisible이라는 표현이, 예, 그 서로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죠. 그죠? 시각적으로 안 보이고 청각적으로 안 들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룰하고 킬러가 또 매칭이 되는 표현이고. 자, 그리고 이제 하나의 어떤 의식이 됐다라는 뜻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규칙으로 이렇게 굳어졌다. 우리가 이제 옆에 resify into, 예, 뭐뭇으로 굳어진다라는 표현이거든요. solidify라는 표현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문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요. Invisible rules that can become rigid and problematic in our lives.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경직되고 그다음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규칙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지문입니다. 자, 다른 질문 없으면 이 지문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죠.